제자들과 종도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당시에 최고의 종교단체라고 그럴까, 최고의 사상, 깨우침, 진리의 정점에 서 있는 부처님께서 교단을 이끌어 오시다가, 열반에 들게 되니까 그 따르던 여러 제자와 수행자들이 애통해하면서 부처님 이대로 떠나시면은 누구를 의지해서 저희들은 살며 수행하며 교단을 이끌어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처음에 나왔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열반 직전에 하신 말씀이요. 계율을 중심으로 종단을, 종단의 질서를 세워라. 계율은 승단의, 승가의 행동이요. 계율은 승단의 올바른 질서다.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승단은 화합하고 단계돼서 열애가 이루신 궁극적인 깨우침의 세계, 성불의 세계를 향해서 정진 매진해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기본 5계가 있고 10계가 있고 우선 5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살생을 하지 말으라. 도둑질을 하지 말으라. 음행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음주를 하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아라. 이 기본적인 오계만 지켜도 인간의 기본이 바로 설수 있고 교단이 바로 설수 있고 승가의 수행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니 개유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불살생,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는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생명을 내 생명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보살펴주고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생명으로 만들어 가자. 이것이 생명 존중의 사상이요. 두 번째, 도덕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재산을 탐내서 뺏는다든지,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나라 경제를 파탄시킨다든지, 또 경제 활동을 하는 사업가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덕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투도는 남에 주지 않는 물건, 남의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뺏는 것을 비롯해서 나라 살림을 잘못해서 경영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것까지 모두가 다투도에 도덕질에 해당되는 행위다. 도덕질에 해당되 행위다. 그러니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성실히 노력해서 취득하는 재산만이 자기 재산으로 알고 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이것은 도둑질과 마찬가지고 자기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아라. 세 번째 음행을 하지 말아라. 출가승은 물론이거니와 출가승 알지요. 스님들은 물론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재가자도 자처지족이라 자기 배우자 하나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성 질서입니다. 요즘 성 질서가 문란해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성 질서는 인간의 기본 윤리 도덕입니다, 이게. 성 질서가 깨져서 성생활을 남용하다 보면 탐욕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서 정상적인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처 지적이라 처, 한, 배우자 한 분으로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불신으로 인간관계를 영위하고 있을 때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이 납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말로 바른 말, 정의로운 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꾸며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안타까운 일이지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한 말 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인생을 황폐시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세계 전쟁사도 그렇고 우리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어, 바른말.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 여러분들 바른말 해서 바른말로 언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는 <laughs> 술을 먹지 말아라. 마약도 포함되는 겁니다. 술, 마약. 인간, 인간의 심성을 황홀케 하는 그런 잡된 음식을 취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니,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도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내는데, 왜술 취하면서 살라고 그럽니까? 왜 마약을 복용해서 혼미한 상태로 살라고 그럽니까? 마약, 술,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패단은 우리 지금 일상 생활 속에서 수없이 봐왔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 기본 5개가 우리 승단을 이끌어가고, 사회를 제대로 바르게 서게 하는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부처님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누구를 의지해서 종단을 이끌어가고, 교단을 이끌어가고, 우리, 생활, 우리 단체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부처님 계율로서 종단과 승단을 이끌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승단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통속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개유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했죠.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의지, 누구를 의지, 어느 진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 내면에 엄청난 진리의 빛이, 광명의 빛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개발을 해서 깨우쳐가지고 이 빛으로 중생을 제도해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40년 넘게 말씀하신 진리의, 그 진리, 부처님 말씀, 이것을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도 크나큰 광명이 있으니 진리의 광명을 등불로 삼아서 정진해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자기 내면은 무한한 가능성 깨우침의 세계 진리의 불성이 내 안에 내재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런 광명을 개발을 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개발하라 이 말입니다. 깨우침을 통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이 빛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내가 이제까지 설한 내 말을 진리의 등불로 삼아서 정진해라. 다시 내가 쉽게 설명을 할까요? 자기 자신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어두운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아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한 무명 상태에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업을 성설이거든. 그러니 자기 자신의 빛부터 개발을 해라. 자신을 맑고 향기롭고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지고 남을 교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자세로 임하라. 그 가르침은, 그 거울은 부처님이 40년 동안 말씀하신 진리 안에 다 들어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 협력, 상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연법이라 하고 연계법이라고 그런다.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인과 응보라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결과를 받는 것이다. 선인, 선과라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과보가 있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과보가 있는 것이다. 지옥과 천당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등명, 법등명이라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엄청난 진리의 보물을 발현해서 빛나게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자세임하고, 부처님이 40년 동안 말씀하신 진리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 완벽한 진리니까 다른데 의지하지 말고 이 진리에 의존해서 정진하고 중생을 향해서 살아라. 쉬워요 이것은.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야. 네가 부처로 살지 않기 때문에 멍텅이처럼 사는 거야. 중생으로 사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행동대로 삶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부처가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질문하는 그대도 제대로 살아봐요. 부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처는 됐다 안 됐다 할 수도 있어. 착하게 살면 부처고 또 하루에 살, 하루 중에서도 또 나쁜 맘 먹고 살면 또그 다음 중생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부처가 됐다 중생이 됐다 여러 번 변동이 있어. 그러나 부처로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부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도 부처요. 나도 부처요. 참 신경 쓸 일이 많아. 근데 인구 감소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 아니요.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소멸 국가로서 제1번 달리고 있다대 인구가 없으면 나라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지 분명히 인구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 생산을 꺼리는 것은 삿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인간이라면, 내가 탄생하는 이 인간이 부처님 만드는 작업이다. 이 생각으로 살면, 인구 감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탐욕과 욕망과 세욕의 찌꺼기로서 인생을 탄생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찌꺼기 인생을 살, 살, 도록 만들어내려니까 지가 힘이 무겁거든, 짐이 무겁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여러분도 젊은이들인데, 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먹고 살고 즐기고, 이것이 인생 전부가 다 아니거든. 인생은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는 내재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극락도 갈수 있고 천당도 갈수 있고,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육도 윤회, 헤매이지 않고 좋은 행복한 안락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찾지 않고 그런 올바른 길, 올바른... 삶의 길을 찾지 않고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노예가 돼서 그냥 쾌락과 향락과 이런 것에 침잠해가지고 인생을 살아낸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무질서하고 탐욕에 찌들어 있고 모두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애들을 안 낳는 거예요 이게. 바른 생활, 바른 마음, 바른 정신으로 살면은 내가 생산해 낸이 아기가 장차 부처가 될수 있는 생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생산 자체가, 애를 낳는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살지 말자. 만물의 영장으로서 왜 이렇게 동물처럼 살라고 그러느냐? 왜 향락 쾌락만이 인생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인욕에서도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인욕 알지 인욕 참고 견디는 것도 참 미덕이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결심도 우리가 행복을 찾아나서는 가장 완벽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꺼져버릴 부질없는 불나비처럼 왜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라면 그것이 영, 영원한 행복을 그대들에게 줄수 있는 길이라면 하라, 이 말이요. 근데 그 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허전하고 괴로움이 더 있고 험망한 짓, 고통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향해서 불나비처럼 쫓아다니는 부질없는 인생들이 처음으로 가엽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제대로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제대로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 할 때는 절대 이 인구가 감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작업이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락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이 2월 7일입니다 음력으로, 그리고 또이 오늘 이 2월 15일이 열반제이고 일주일 아닙니까?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 불자들 제대로 한번 삶을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적은 음식으로 생명을 한번 유지하는 법도 배워보고 응? 술 담배 이런거 향락 이런 거안안 안 하고 한번 살아보는 기간도 한번 일주일 동안 가져보자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요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면의 자기 자신을 한번 속삭이고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명상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가일에서부터 열반일까지 일주일인데, 이 기간만큼이라도 향락하지 말고, 덜 먹고 적게 먹고, 고행도 한번 해보면서,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 이것처럼 복짓는 일이 없고,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고 이것처럼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이웃을 보살펴주고 병들고 가난하고 장애인들 보살펴주고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는 그런 일. 왜 그런 일을 못 합니까? 육신 멀쩡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까지 한번 이 기간은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인간의 살맛이 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길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인생인지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된다. 삶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왜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사느냐 이 말입니다. 바르게 사는 법, 자비가 무엇인지, 인과가 무엇인지,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선인선과 악인악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도록 해주면은 우리 인간은 충분히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길을 찾아나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포교에 대해서 아까 잘 말씀을 하셨는데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게 군부대입니다. 그것을 종단에서는 중점적으로 군 포교를 하면은 적은 시간에 적은 자본으로 효과적으로 젊은 포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